자, 현대시 원피스. 이제 9강이죠. 박용철 시인인데, 근대문화 여섯 번째 시인이네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필기를 어떻게 하나요? 필기를, 여러분들 이런 수업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서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요거는 제가 PPT 파일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는 대학교 방식의 기본적인 강의인데, 필기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전부 그러진 않는데, 정말 열심히 필기한 학생 중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농담까지 필기한 학생이 있어요. 수업 내용 전부 포함하고 거기서 나가서 수업 내용이랑 우리가 이렇게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랑 관련 없는 사소한 잡담까지 필기한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체크하거나 판서라고 하죠. 칠판에 쓴 그것만 필기를 해요. 그리고 얘네 둘의 필기량을 비교해 보면은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분량 차이가 납니다. 이 분량 차이가 왜 나느냐? 그리고 이게 막 그러면 막 팔도 아프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잘하는 학생은 전부 다 필기가 잘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없이 잘하는 학생은 사실 저한테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는 학생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고 그냥 천재인 거야.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공부를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극소수의 천재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같이 일반적으로 손으로 쓰고, 에? 손으로 쓰고 막 입으로 달달달 외우고 이래야 영어 단어가 외워지고 국어가 풀리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필기를 많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전부 다, 최대한 많이 다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기보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손이 있잖아요. 이 손이 뇌의 활동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를 외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존재하는 거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뇌는 사람 몸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동작들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단다. 엄청나게 큰 연관이 있거든요. 막 프로게이머들 머리 좋다, 운동선수들 머리 좋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왜냐?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손발 온몸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들 막 마우스랑 막 키보드 하는 거 봐요. 그거 일반 사람들 속도로 따라가? 1초에 몇백 번씩 APM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보는 거는 여러분들, 테레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냥 반쯤 자고 있는 가수면 상태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좀더 과장해서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냥 자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무조건 필기를 하면은 손을 움직이는 거잖아. 손이 뇌 용량의 엄청난 영역을 차지한다고.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건 뇌를 그만큼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필기를 조금이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뇌가 계속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뇌가 더 열심히 돌아가는 학생이랑 덜 돌아가는 학생이랑 누가 더 머릿속에 기억이 더잘 남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돌아가는 학생이죠.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전 강의인가 전전 강의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을 하려면은 그냥 그거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가지치기처럼 여러 개 연관되는 것들을 얽히고 설키게 그렇게 엮어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가 기억나면 나머지 것들이 연쇄적으로 기억이 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이 농담이 만약 재미있었든 아니면 노잼이었든 간에 어찌됐건 간에 아 이거 재밌는 농담이었어. 아 이거 아그 개노잼 이런 감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농담을 필기를 해놨으면은 농담은 이 농담을 했는지 말했는지 기억 안 나거든. 안 써놓으면은. 근데 만약에 써놨잖아. 써놓으면은 아 이거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지라는 식으로 엮여지고 가지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 필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필기를 해야 하나? 이것까지 써야 하나? 이거 중요한 건가? 이거 필요할까?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이 다섯 개 말고도 여러 개더 있을 거예요. 이 다섯 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귀찮음에 현실 타협하는 겁니다. 귀찮음에 현실 타협하는 거예요. 시험은 중요한 거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그쵸?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네가 안쓴 거에서도 나오고 네가 쓴 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100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면서 사실 제 수업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공부에 이게 다 필요해요. 만약에 이거 필기를 해야 하나? 이것까지 써야 되나? 이거 중요한가? 이거 필요할까? 안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잖아요? 다 쓰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쓰시면 됩니다. 필기 아주 간단하죠? 현실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접어버리고 던져버리지 않는 한, 현실하고 타협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하고 귀찮게 공부해라. 최대한 불편하고 귀찮게 공부하세요. 방금 제가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게더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렸죠. 그거 두 개가 왜 그럴까? 귀찮게 해서 그래요. 몸을 귀찮게 해야 돼요. 더 귀찮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 관련해서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박용철 씨는 들어갑시다. 이 박용철 씨는 제가 왜 이거 강의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왜 딴소리를 했냐면은 이 박용철 씨 준비하느라고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시였어. 너무 좀 뭐랄까 기분이 울적해지는 시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강의 들어가기 전부터 살짝 다운되는 것 같아가지고 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들어갈게요. 박용철 시인. 일단 그 전에 우리 계속 하던 거 해야죠. 근대문학입니다. 근대문학인데 여기 뭐다 아셔야죠. 이제는 다 자동으로 나와야죠. 김소월 시인 뭐예요? 김소월 한의 정서. 그리고 뭐예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이죠. 한용운 시인 뭐예요? 똑같이 한의 정서.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한 단계 이별을 한 단계 승화시켰다 그랬죠. 김동완 시인 뭐예요? 말해보세요.
김동하 시인. 산 넘어 남촌에는 쓴 시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남하고 북을 굉장히 아름답고 혹독하게 그린 시인이라 그랬고요. 이상화 시인은 그시쓴 시인이라 그랬죠. 그 시가 무슨 시예요? 그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정지용 시인 뭐죠? 정지용 시인.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거 정리는 안 봤을 거예요. 볼게요. 자, 아름다운 표현, 그리고 정서의 변화가 적음,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박용철 시인을 들어갈 텐데, 시인부터 먼저 볼게요. 박용철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애초에 시집 자체가 사후에 나왔어요. 요절을 해가지고, 결액으로 요절을 해서, 애초에 시집 자체가 박용철 시인 사후에 나왔는데, 작품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떠나가는 배 이거 하나가 여태까지 2005학년도 예비 시행인가 여기에 기출이 됐었고 고향 요거는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빼놨어요. 박용철 시인의 작품 세계 같은 경우에는 김영랑 시인 정지용 시인은 바로 전 강의에서 봤죠. 되게 말을 되게 예쁘게 썼잖아요. 김영랑 시인도 비슷해요. 근데 이두 시인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김영랑 시인하고 이거 왜 이렇게 묶어놨냐면 김영랑 시인과 정지용이 아니지, 김영랑 시인과 박용철 시인이 뭐 30년대 문학을 뭐 선구했다 이런 평을 듣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묶어서 생각하면은 좀더 보기 편할 겁니다. 완전히 뭐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랬구나 정도로만 아시고 가면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김영랑 시인하고 좀 다른 게, 그렇게 맑고 밝고 이런 게, 그렇게 막 드러나고 그러지 않는데, 맑거나 밝지가 않은데, 좀, 평이 그래요. 평이, 이 시인의 시를 본 전문가들의 평이, 김영랑 시인하고 조금 다른 점은, 사상이나 민족의식 같은 게 밑바닥에 좀 묵직하게 깔려 있대요. 근데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잘 모르겠어. 그냥 그렇대요. 만약 이게 기억이 난다면 더 좋은 거고,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김영랑 시인하고 박용철 시인을 좀 비교해 보면은, 둘다 상실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곤 있는데, 이 상실의 감정이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감상하고 넘어가는 느낌이라면은, 박용철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시를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굉장히 묵직하고 무겁고 슬픕니다. 읽어볼게요. 떠나가는 배. 나두야 간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나두야 간다. 나두야 간다.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띄어져 있어요. 그렇게 띄어져 있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계속하단 말이죠. 정서를 강조시키기 위해서다. 자, 봅시다.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겨냐. 눈물로 이 젊은 날을 보낼 겨? 떠나련다. 이 말이죠. 떠남. 아득한 이 항구. 떠나가는 바로 그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라고 결정한 바로 내 지금 터전인 거죠. 삶의 터전. 어때요? 아늑해요. 손쉽게 버릴 수가 없죠. 안개같이 물얼인 눈? 이게 뭐예요? 울고 있네. 그리고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그러니까 내 발에 익다는 말. 뭐예요? 나한테 익숙한 땅이라는 거죠. 익숙한 땅. 그리고 주름살도 눈에 익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간다고요. 버리고 가는 이 감정이 어떨까? 당연히 슬프겠죠. 이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이들, 물어 무엇 다를 거냐? 돌아다 보는 구름, 지금 버리고 가고 쫓겨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가면서 돌아보고 있죠.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있죠.
저 뒤에는 아늑한 항구와 그리고 안개같이 물, 아니, 안개같이 물은 건 눈이지.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불이, 그리고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봤는데, 구름에 바람이 회살진다. 이건 뜻 그냥 검색 안 했어요. 그냥 안 좋은 내용이에요.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회살진다.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겠죠, 당연히. 지금 이 정서에서 그리운 고향을 뒤로 하고 돌아봤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슬프죠? 슬프죠? 슬픈 감정을 더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압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이건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시 제목이 뭐야? 떠나가는 배잖아요. 배가 떠나간다고요. 배가 떠나가는데 배의 앞을 댈 만한 언덕이라고 하니까 그냥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항구 마련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항구를 내가 가는 곳에 항구야 있겠냐? 항구 같은 게 있겠냐? 쉴 곳이야 있겠어?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나는 쫓겨가고 버리고 가기 때문에 떠나가야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사연에는 1년하고 비슷한 구조로 해가지고 정서를 더 강조시키면서 떠나가는 이의 슬픔, 떠나가는 이의 슬픔을 말을 하고 있죠. 요게 정서 자체가 무언가를 두고 떠나가는 사람의 정서죠? 그쵸? 연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게 05학년도 예비 시행 때인가? 나왔던 문제인데, 시는 봤죠? 지금 굳이 볼 필요 없고, 볼만한 특이한 점을 체크하면은 이런 식으로 띄어썼다는 거. 띄어쓰는 건 뭐다? 정서를 강조한다는 거. 어찌됐건 간에 이시 자체가 뭐예요? 뭔가를 두고 떠나가는 이의 슬픔을 말하고 있죠. 자,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두고 가고, 버리고 가고, 쫓겨가는 사람의 뭐예요? 슬픔이죠.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무언가를 두고 가고 떠나고 가는 이의 슬픔. 1번은 뭐예요? 보니까 여기까지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 잘안 나오죠.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꽤 나왔었어요. 고난. 지금 현재 내가 내 삶이 고난에 있다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 뭐내 삶이 고난에 처한다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안 나가요? 무언가를 두고 가는 자의 슬픔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번 충분히 답으로 선택할 만해요. 근데 두고 가고 슬픈 거. 그런 게안 나와요. 이건 무조건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2번 가볼게요.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 이건 뭐 두고 가는 자의 슬픔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질 않죠? 3번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서 팍팍한 서울길로 떠나네요.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환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그런 약속도 없이 떠나갑니다. 두고 떠나가는 이에 슬픔이 여기 드러나 있다고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또 이거 떠나가나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돌아가고 있네요. 늪으로 발을 옮겼다는 게 무언가를 두고 떠나가는 건가? 그냥 우리 둘이서 우리가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하면 또한 발짝 깊숙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이거 보면 꽤 헷갈렸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은 아마 거의 다 틀릴 거예요. 그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게좀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을 잡는
느낌을 잡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사실 근데 이것도 평가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런 느낌을 좀 시 전체적인 그냥 가는 거라고만 보면은 몇 개가 답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시 자체는 무언가를 두고 떠나가는 이, 무언가를 두고 떠나가는 이의 슬픔, 그거죠. 그런 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안타까움, 그래, 안타까움이 나타나야죠. 근데 계속 뭐, 에잉? 이런 생각 들기도 할 거예요. 나도 이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지금 상황에서 좋다고는 안 보여. 아, 어찌됐건 간에 다음 작품 봐봅시다. 자, 근대무야 박용출 고향. 이거 여러분들 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내재적으로 안 보고 좀 연관을 지어드릴게요. 떠나가는 배에서 떠났죠? 그리고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떠나가는 배의 화자가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의 상태가 고향의 화자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떠나가는 배에서 화자가 떠나고 십몇 년이 지난 후의 상태가 바로 이 고향이라는 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흩어진대. 자, 가족이 흩어지고 집이 무너졌대. 무너졌나? 뭐 아무튼 간에 무너졌다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네요. 저녁 까마귀가 가을풀에 울고 마을 앞 시내로 옛자리 바뀌었을라. 어찌됐건 얘네도 전부 다 부정적인,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겠네요. 그렇겠죠. 어릴 때 꿈을 엄마 무덤에. 자, 요거 좀 중요한데, 꿈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 미래, 요런 것들을 상징하죠. 엄마 무덤? 무덤은 뭐예요? 죽음,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근데 죽음을 승화시킨 시인들도 있지만 이 작품에선 그런 건 안 나와요. 희망과 미래를 죽음과 절망 위에 남겨두고,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떠도는 구름을 따라서 멈추는 듯 불려온 지 연화문해. 연화문해가 10년이 넘는 해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고향은 이제 찾아서 무얼하리.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구름처럼 이게 화자의 상황을 말해주는 앤데, 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화자의 상황을 자연물로, 떠도는 구름, 십몇 년 동안 이게 구름처럼 떠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았고 이렇게 고향이 바뀌었을 텐데 고향은 이제 찾아서 무얼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늘가에 새 기쁨을 그려보랴. 남겨둔 게 무엇이길래 못 잊히우랴. 요거는 좀 뭐랄까, 고향에 대한 애상? 하늘가에 뭔가 새로운, 뭐 기쁜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남겨둔 게 얼마나 소중하길래 내가 못 잊고 있기도 한 건데, 어찌됐건 현실은 뭐예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진 바람이 불어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꽃잎이 흩어져 가지고, 꽃잎도 뭐예요? 구름이랑 똑같은 애예요. 객관적 상관물. 자, 여러분, 이거랑 감정이입이 뭐 헷갈린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자연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감정이입은 감정을 드러낼 때, 무언가를 빌려가지고 감정을 드러낼 때인데, 차이가 있어요. 감정이입에 쓰인 자연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인데, 모든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에 쓰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이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의 자연물이 쓰였다면 그거는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고 뭐 감정이입이기도 할 텐데, 그런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현재 상태나 처지를 드러내주는 객관적 상관물도 있어요. 이렇게 구름이나 꽃잎처럼 얘들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니죠. 현재 상황을,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애들이지 감정이입하고 관련이 없는 애들이죠. 그쵸? 이게 맞나? 벤 다이어그램 이게 맞나? 감정이입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이 아닌 무언가도 있나? 감정이입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이 아닌 게 있나? 그쵸.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수능에는 거의 같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감정이입에 쓰인 자연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맞아요. 근데 객관적 뭐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 아닌 애도 있어. 예로 보는 게더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제로도 하나 나가긴 나갈 거예요. 요거 계속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더 이어서 읽어보면은, 흩어진 꽃잎이 쉴 곳도 찾기가 힘들다. 쉬는 곳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뭐 이런 말이네요.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험한 발에 짓밟혔어. 이게 뭘까요? 일제겠죠. 이 고향 생각이 나는데, 아득한 꿈에는 달려가는 길이 없나. 어디로 달려가요? 고향으로. 꿈속에서는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서로의 굳은 뜻을 남한테 빼앗겼어요. 남. 이 남은 또 누굴까요? 당연히 일제겠죠. 험한 발. 남의 험한 발에 고향이 짓밟히고, 아득한 꿈에는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은 현실은 험한 발에 짓밟히고 서로의 굳은 뜻을 뺏긴 상황이라는 거지. 이런 상황은, 내가 방금 말을 잘한 게 맞나? 그러니까 꿈을 꾸는 그런 상상 속에서는 고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상상까지 하고, 하늘가에 새 기쁨을 그리기도 하고, 남겨둔 게 뭔가가 있어서 잊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현실은 짓밟힌 고향이며, 서로의 이런 뜻조차 남한테 빼앗긴 그런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리심사여라. 첫사랑 생각하면 쓰라리죠. 뭔가 애잔하고, 그런 느낌인 거지. 결국은 고향은 뭔가 꿈속에선 달려가고 잊지 못하고는 있지만은 생각할수록 어때요?
씁쓸한 생각만 드는 곳이라는 말이죠. 시가 어땠어? 두개 봤는데 어땠어요? 둘다 되게 어둡죠. 저도 보면서 기분이 다운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비교하면 재밌어요. 떠나가는 배랑 고향을 비교해 봤는데, 시점부터 봅시다. 떠나가는 배 시점은 고향을 막 두고 떠나는 시점이죠. 고향에서는 고향을 떠나고 연화문해가 뭐라 그랬죠? 10년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화자의 그럼 현실은 뭘까요? 떠나서 슬프죠. 떠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고향이 이미 다 바뀌어 있겠지 하면서 암담한 생각이겠죠? 고향의 현실은 어떨까요? 시 내부에서 표현된 아늑한 항구죠. 현재까지는 아늑한 항구를 두고 쫓겨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 2, 고향이라는 시에서 고향의 현실은 뭐예요? 남의 발에 짓밟혔죠. 요렇게 두개 구분지어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같이 강의 끝나고 스스로 한번 읽으면서 정리 꼭 다시 해보세요. 숙제가 나갈 텐데, 자, 이번 숙제 좀 어렵습니다. 박용철 시인 전에 5명 시인 다뤘었죠. 근대문학 시인 5명 시를 다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태까지 다룬 시 전부 다 읽어보세요. 이것만 읽어요? 어떤 걸 읽어요? 이딴 질문하지 마세요. 다 읽으라고 했어요.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공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두 개를 정하세요.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박용철 시인의 시두 개, 떠나가는 배, 그리고 고향. 두 개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희망 그리고 현실에 대한 표현과 인식에서 위에서 여러분이 정한 두개 시랑 박용철 시인의 시두 개, 떠나가는 배랑 그리고 고향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세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앵간히 눈치 있게 골랐으면은 두개 시, 박용철 시두개 하면은 총네개 시죠. 네개시 모두 현실을 부정적이거나 암담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두 개와 박용철 시인의 두께의 차이는 희망적이거나, 그러니까 이 희망에 대한 것을 좀 더, 뭐라고 해야, 좀더 크게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요런 거에 대한 희망적인 그림이나 그런 미래, 희망적이거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박용철 시인의 시두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런 기대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차이가 좀날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이제 받으실 텐데, 강의 받으신 그 게시물 안에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의 차이에 대해서 읽을 거리 주소를 제가 줄 겁니다. 그거 그냥 천천히 그냥 시간 될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가 되게, 이시 1번 숙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아, 그리고, 됐나? 예.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게 9강이었지. 10강에서 만나죠. 고생하셨습니다.